활주로를 비워달라, 활주로를 비워달라. 어, 얼른 빨리 비켜야겠다. 슈, 비행기가 나갑니다. 오지, 뚜뚜뚜뚜. 이륙 준비 완료. 붕. 퓨.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짠! 패스트레인 공항 놀이를 가지고 공항의 모든 것을 알아볼 거예요.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공항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해요. 유라와 놀자. 공항에 가면 정말 멋진 것들이 많죠. 그럼 빨리 만나볼까요? 짜자잔! 여기 보면은 관제탑도 있고요, 소방차, 특급 배송차, 그리고 화물차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어요. 그리고 카트도 있다. 이렇게 여섯 대가 있고요. 이 안에 커다란 상자가 있는데요. 이 박스 안에는 스티커들이 잔뜩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와! 멋지다! 공항로예요! 우와, 진짜 멋지다! 이렇게 날 수 있는 활주로가 그려져 있네요. 활주로와 스티커와 설명서 옆에 두고요. 박스 안에 있는 걸 꺼내보겠습니다. 엄청 귀여운 비행기가 들어있어요. 이 비행기는 열 수도 있대요. 이렇게 뒤에를 열면은 자동차나 사람들이 탑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열리나? 아, 앞뒤로 탑승할 수가 있대요. 슝! 따따따따 비행기 나라라 슝! 어, 헬리포트다! 이렇게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비행기 이착륙 시간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아요. 어? 이거 뭐지? 뭔가 가죽이 있는데 컨베이어처럼 돌아가요. 와, 가죽으로 돼 있어. 신기하다. 아, 주유구구나. 비행기들이 날기 전에 꼭 주유를 해야 한대요. 충분한 기름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유구도 있고요. 그럼 이제 한번 패스트레인 멋진 공항을 만들어 볼까요? 진짜 멋진 공항이 완성됐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짜자잔! 이렇게나 많은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더 멋진 공항을 만들어 볼까요? 20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기만 남았습니다. 이 밑에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양 날개에도, 옆에 창문도 주면은 짜자잔, 멋진 패스트레인 비행기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스티커 붙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휴! 보잉 747, 보잉 747 이륙 준비 완료.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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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소리도 나고요. 헬리콥터 이륙 소리다.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멋진 도로에 패스트레인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서는 주유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헬리콥터 헬리포트가 있고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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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륙합니다. 착륙합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했고요. 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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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웅. 카트야, 어디가? 나 비행기에 짐 실으러 가는 길이야. 어, 나도 소포 보낼 거 있는데 보안 검색대 좀 다녀와야겠어. 어서 다녀와. 나 먼저 갈게. 붕, 붕. 문 좀 열어주세요. 쭉. 붕. 가기 전에 한번 드라이브 좀 해볼까? 부부부부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올라왔잖아. 슈! 우와, 신난다. 슈! 우와, 신난다. 큰일 날 뻔했어. 사고 날 뻔했어. 커브길을 돌아서 여기서 속도 이상 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쭉. 띠띠띠띠.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확인이 끝났으니까 비행기에 짐 실으러 가야지. 어? 아직 비행기가 안 왔잖아? 보잉 747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나도 금방 갈게. 활주로를 비워달라, 활주로를 비워달라. 얼른 빨리 비켜야겠다. 모든 차들은 활주로를 비켜주세요. 비행기가 나갑니다. 짐을 실어야지 먼저. 아 맞다, 짐을 싣고 가겠다. 짐을 실어달라. 보잉 747 화물을 실어라. 화물칸에 짐도 싣고 내 우편물도 꼭 잘 전달해줘. 화물은 다 실었어 얘들아. 좋아, 우린 그럼 퇴장해볼까? 쭉쭉쭉. 보잉 747, 보잉 747 승객들 탑승 시작한다.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여기 타세요. 손님들 이제 탑승 시작합니다. 잘 다녀올게. 이제 모든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이륙을 허가해 주십시오. 좋다, 보잉 747 이륙을 허가한다. 이륙 준비 완료. 붕. 비행기가 추락한다. 무슨 일인가? 747. 꼬리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비상착 이륙 시작. 두. 응급상황, 응급상황. 소방차 출동해라, 소방차 출동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서 불을 끄겠습니다. 슈, 꼬리에 불이 붙었어요. 승객들은 무사한가? 승객들은 이상 없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과열돼서 꼬리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해요. 점검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평소에 점검 좀 제대로 받을걸. 미안해요, 깜짝 놀래켜서. 아니야 747,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점검도 정말 잘 받을게요. 여기가 패스레인 공항이란 말이지? 정말 멋지다. 여기 구경 좀 해봐야지. 여기는 호기, 여기는 호기. 착륙을 허가해주길 바란다. 좋다, 호기 착륙을 허가한다. 패스레인 공항에 착륙을 허가한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잘 도착했네. 우와, 공항 진짜 멋있다. 연료가 다 떨어졌잖아. 여기서 기름 좀 보충하고 가야겠어. 기름 좀 넣어주세요. 어서 와, 호기. 기름 넣어줄게. 팔 좀 벌려봐. 여기요. 주유구에. 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와, 배불러. 조금 쉬다 가야지. 이건 뭐지? 호기, 여기 한번 타봐. 올라간다. 우와, 우와. 아리야, 너도 도착했구나. 너도 일로 와봐. 알겠어. 우와, 진짜 재밌다. 우와! 부릉부릉. 나는 다 알지, 다 알지. 모르는 것 빼곤 다 알지. 다 알지 비행기, 착륙을 허가해주길 바란다. 다 알지 비행기, 좋다. 착륙을 허가한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보잉 747, 다시 이륙을 시도합니다. 보잉 747, 보잉 747, 잠깐 멈춰라. 왜요? 지금 다른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다시 되돌아가도록. 네, 알겠습니다. 다 알지 할아버지, 착륙을 시도한다. 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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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랑 부딪힐 뻔했네. 죄송해요.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순서를 지켜서 해야 한다고. 아니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다시 이륙 준비 시작!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활주로를 달리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륙 시도. 슈 퓨. 이륙 성공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어, 달주 할아버지 오셨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할아버지 여기 진짜 멋있어요. 다 알지 다 알지. 난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지. 그럼 패스트레인 공항이 최고지. 할아버지 우리 이제 또 어디 갈 거예요? 글쎄 또 모험을 떠나볼까? 좋아요. 관제탄 날아오바. 관제탄 날아오바. 이륙을 시도하겠다. 다 알지 할아버지. 호기 아리 이륙을 허가한다. 출발하도록. 네. 할주로 슈 저도 곧 따라갈게요. 슈.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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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안 부딪힐 수 있지? 하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도 도로가 있대요. 바로 항공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공로는 약 2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두 시간에 맞춰서 날아간다고 해요. 아, 이렇게 공항 놀이하니까 또 비행기 타고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